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으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함이기도 하고 치유받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소문을 듣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언덕이 있는 작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선택된 열두 제자도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을 잠시 멈추시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체포하고 또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어떤 명분을 찾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하고 또 엄중하게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고 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 그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이제 말씀의 무게감을 더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은 그 산상수훈, 즉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이제 돌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오고 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을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장면입니다. 이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이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8장 1절까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팔복입니다. 여덟 개의 복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는데 이때 하신 이 산상수훈을 그리스도교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이제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나사렛에 있는 그 팔복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이제 팔복을 말씀하신 그 팔복교회 현장입니다. 팔복교회 가는 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표지석, 대리석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 팔복을 영어로 써놨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아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니 복이 있으니 긍휼히 여김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팔복교회 안에 실제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뱅뱅뱅뱅 돌아서 청중석이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팔복교회 천장을 이렇게 바라본 그런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이제 5장 13절에 가면 세상과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금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바다에서 이 바닷물을 말려갖고 소금을 얻습니다만은 저 중동이나 뭐 유럽 같은 데는 바다가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금을 얻게 되냐면 그 소금이 땅 속에서 나왔습니다. 소금 광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이 파내는데 이 바위가 이 과거에는 아마 바다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화산 작용이나 뭐 어떤 이 지각의 변화로 인해서 바다였던 땅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갖고 이 바닷물들이 마르면서 거기 이제 이 소금 덩어리가 바위 속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캐갖고 그 안에서 이제 짠 소금들을 이렇게 걷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이제 바위를 이렇게 만져보면 그 바위가 짭짤합니다. 이게 소금 광산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 안데스 산맥에 가면, 남미 안데스 산맥에 가면 해발 3,500m 엄청 높은 곳인데 거기에 소금물이 나옵니다. 거기 소금이 어디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그 물이 짭니다. 왜냐면 소금이 있는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그 물이 짭니다. 그러면 그 소금물 내려오는 이 시냇물을 이렇게 가둬갖고 말리면 거기서 이제 소금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다에서 나는 소금은 오래 지나도 아주 소금이 더 소금 맛이 더 좋아지는데 이땅 속에서 나고 바위에서 나는 소금은요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짠맛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짠맛이 없어지는 소금이 되면 그건 뭐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그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려 사람들이 길에 버려져 사람들이 다니며 그냥 발로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잃는 소금도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에 또뭐이 바다가 없는 지역에서는 맛을 잃은 소금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이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강한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그 그냥 뭐 적당히 복 받으려고 기도하고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적당히 뭐 무엇인가 뭐좀 착한 일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되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위함이요 또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함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연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당연성을 잊어버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맛을 잃은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실제로 이제 형제를 향해서 저주하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뭐냐면 실제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현상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모함하고 이렇게 노하고 또 욕하고 또 그다음에 무시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심판, 이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나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무서운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사람들에겐 적용해서 무서운 심판이 다른 사람에겐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자기에게는 뭐 그런 그 심판이 뭐 오지 않을 거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 점 때문에 이 마음 안에 이 증오, 미움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로마 사람에 대한 미움, 또 로마 사람들에게 그 충성하는 세리,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미움, 또 군인들에 대한 미움,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이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에 대한 미움, 이런 미움들이 계속 쌓여 갖고 있었고, 이 미움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치권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정치권의 사람들이 이걸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추기면 이 부추김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속아서 표를 얻고 뭐 당선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나쁜 것은요,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만들어서 그 미워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지를 얻는 건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그 독일의 나치 정권이요, 유태인들을 미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유태인뿐만 아니라 그이 다른 민족을 미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 민족만 최고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민족주의적 자부심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게르만 민족은 부강해야 되고 게르만 민족은 잘 살아야 되고 다른 민족은 다 게르만 민족의 노예가 되거나 죽어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우리 대한민국 그 한민족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민족이 잘 살고 부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고 협력하고 평화롭고 돕기 위해서 잘 사는 것이지 우리만 잘 살고 우리 아닌 다른 민족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뭐 청나라, 중국, 또 일본, 만주 뭐 등등 이렇게 그 압박을 받은 적이 많았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있어가지고 그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그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없어져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없애시면 없애는 거지 우리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게 미움과 증오가 쌓여있지만 미움과 증오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요,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긴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 구약의 핵심 내용처럼 인과 응보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렇게 율법의 내용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대로 해야 하지만 당시 선지자들이 율법대로 지킬 것을 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당시의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귀를 쫑긋하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은 이걸 두 개로 나눕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 땅에서 가난하지만 천국에서는 부자로 살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지만 천국에서는 가난하게 살고 이것이 아니라 이 땅과 천국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 당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당시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요, 기쁨의 동산, 말씀의 동산, 자유의 동산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요,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 자유를 악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더 큰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이제 자유가 박탈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른 모든 사람은 죄의 줄에 묶인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를 범하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금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중세기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마음은 평화롭게 가져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먼저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무언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평안한 마음부터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먼저 평안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듣지 못한 은혜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들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야 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차별받고 소라 양을 사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주머니에 뭐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하는데 더 자기들의 자리를 더 든든하게 하는데 매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니라 평안을 줄 수 있었습니다.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가 바로 믿음을 가진 네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이 뭐냐면 슬퍼하는 사람 그 위로를 받으니까 아름답고 또 온유한 사람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니까 아름답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배부르게 될 것이니까 아름답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니까 아름답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으니까 아름답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니까 아름답고 이렇게 내면의 평화와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그 헬라어나 또 뭐 영어로 하면 복이 있도다 혹은 행복하여라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아니면 행복하여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여라 복이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려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과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 근처 소금 제자들의 가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헤롯이 분봉왕이고 로마 때문에 로마의 환경 때문에 로마의 압박 때문에 이런 그 이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경고가 있어 선지자들에게 경고하고 율법을 재해석하고 또 미움과 증오와 용서를 버리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팔복 기독교의 대헌장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그 이 율법사들이 배우는 그 이 율법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 위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있고 우리의 상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도 무엇을 주장하고 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뭘 해야 하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먼저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누려가며 또 하나님 나라의 의를 나라를 먼저 찾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율법 아래 있거나 또 죄의 노예로 있을 때는 우리에게 자유가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얽매여 있고 눌려 있고 괴로워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을 때 행복하여라 복이 있는 사람이여 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가 저희 안에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그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이 새겨지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는 은혜, 사랑하는 은혜, 또 믿음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서의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실수와 이 나쁜 일들을 변화시켜서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